맞았던 공수한 세계 챔피언을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유,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.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저는 어저께 가평에 갔습니다. 가평. 가평에 그 미군 참전 기념비.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고맙다는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. 많은 분들이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뻘갱이나 지금 현재 이 우리가 보던 얼굴 큰 테레비에 나오는 쌍통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. 자, 우리나라가 만약 일주일 너희들 마지막 날은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이북 이 김정은이는 내일 모레면 망합니다. 예, 우리나라는 하느님이 보호하는 나라예요. 그리고 제가 이 권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은 홍수환이가요 1127분을 싸웠어요. 50번 시합했어요. 근데 영어 단어 하나 안 잊어버려요. 초등학교 교과도 다 해요.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? 네? 한양성 한복판에 우뚝 솟아서 긴 내력 자랑하는 수송이로세 북악산 높은 봉에 푸른 소나무 장할손 우리 아이 수송이로다 장하라 튼튼하라 씩씩하여라 이 강산 메고 나갈 우리 아닌가 맞죠? 하나 안 틀렸어요.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 뭐 후배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런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 우리 권투 선수가 참 많이 죽었거든요 벌써. 내가 그분의 권투를 보고 열심히 백을 치면서 세계 챔피언이 됐던 김기수 그분도 돌아가셨고 저하고 라이벌 전해갖고 이긴 내가 이겼지만 장규철 돌아가시고 강춘원 돌아가시고 이금택 미들급 선수 돌아가셨고 거 다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부터 합니다. 하나님 나는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. 왜냐면 내가 또 빨리 죽으면 대한민국 권투 죽었는데 더 죽어. 아, 그 사전오기 하던 홍수환이도 이제 빨리 죽었다. 이게 저는 싫어갖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필귀정이에요. 이거 나는 뭐 교회 장로님입니다만은 어저께도 제가 느낀 게 그 많은 미군들이 그 미군들이 4만 6천 명이 돌아가셨는데 남의 땅에서 지도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잘 보이지도 않는 남의 땅에서 그 젊은 나이에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이렇게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었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고 모든 부정에 가장 으뜸 가는 거 이승만 대통령도 아무 말씀 못하고 하야했던 거 이게 바로 부정선거예요. 부정선거 이거를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정권 윤석열 대통령 정권도 이 부정선거를 똑바로 밝혀야 이 정권이 오래간 줄 믿으십시오. 그거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됩니다. 여러분 광화문의 뜻을 아세요? 빛광자. 여러분들 이 자리는 앞으로 세세대대로 빛이 넘치는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. 우리의 나라를 바로 세운 장소가 바로 이 광화문 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나라는 영원할 겁니다.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집행력이 있고 집중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
광화문에 여러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여러분의 힘을 입어서 부정선거를 조사해야 된단 말입니다. 이게 안 하면 안 됩니다.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.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각자 개인의 생명, 개인.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대한 국민만세라 그런 겁니다. 대한민국 이전에 대한 국민이 있는 것이고 대한 이 자랑스러운 이 나라에 대한 광화문 이 광장에서 여러분이 나라를 살렸다고 자신 있게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되고 후손에게 전해 주십시오. 말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